뉴저지 포틀리타운의 스티브 노 경위가 한인 경찰 중 최고위직인 경감으로 진급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새로 부임한 이진필 재외선거관이 어제 본사를 방문해 내년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위한 동포사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영주권자 직계가족인 가족이민 EA 순위가 비자 발급 우선 일자로 오픈되면서 적체가 해소됐습니다. 미국의 한인 불법 체류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미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에서 한인 경감이 탄생했습니다. 포틀리타운의 스티브 노 경감이 그 주인공인데요. 뉴저지 한인 경찰 중 최고위직에 해당합니다. 노 경감은 어제 진급식에서 경찰을 꿈꾸는 한인 2세와 3세들에게 모범이 되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최초의 한인 경감이 탄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포틀리타운홀에서 열린 경찰 진급식에서 지난 20여 년간 포틀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약해온 스티브 노 경위가 마크 소콜리치 포틀리 시장 앞에서 선서식을 갖고 경감으로 진급했습니다. And in this state, under the authority of the people. Under the authority of the people. 포틀리 경찰에서 경감은 경찰서장 치프의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노 경감은 포틀리 경찰국의 예산과 재정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11살의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스티브 노 경감은 존제이 컬리지에서 범죄학을 전공하고 지난 1999년 경찰에 입문해 지금까지 포틀리의 치안을 위해 일했습니다. 스티브 경감은 뉴저지 한인 경관 중 최고위직이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한인 경찰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더 길을 하나에 열어줘야죠. 더 길을 하나에 열고 더 이상 또 이제 2세나 또 3세 그리고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더 질문이나 그런 거를 더 이렇게 문제 있는 거 그런 거를 상담할 수 있고. 어제 진급식에서는 노 경감 외에 안드레의 카폴라 경감 그리고 두 명의 경사가 진급했습니다. 현재 포트리에는 100여 명의 경찰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한인은 8명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데요. 재외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는 이보다 2주 앞서 실시됩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불편한 투표 방식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또 선거가 끝나면 낮은 투표율을 문제 삼곤 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새로 부임한 이진필 재외선거관은 어제 부임 인사차 본사를 방문하고 선거 참여를 위한 동포사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뉴욕 총영사관 이진필 재외선거관은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를 꼽았습니다. 이진필 선거관은 현재 국회에 재외선거 투표소를 확대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총 4개의 투표소 설치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법 개정 의견을 냈는데요. 재외선거 파트 쪽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추가 투표소를 좀 확대해서 그 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뉴욕 같은 경우에는 추가 투표소가 한 개 더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2회 이상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거인 영구 명부에서 제외되는 제도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며 재외국민 선거는 그보다 2주 빠른 4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됩니다. 재외국민 중 한국 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부재자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둘 다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선거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큰 진전을 보였던 영주권자 직계가족인 가족이민 EA 순위가 비자 발급 우선 일자도 오픈되면서 적체가 해소됐습니다. 사실상 대기 기간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EA 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지난달 2017년 7월 15일에서 약 1년 11개월 대폭 진전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가족이민 2비순위와 시민권자 기혼자녀 3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도 각각 4달과 3달 진전에 큰 움직임을 보였고 시민권자 형제자매 4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도 2달 한 주 진전됐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가족이민 1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3주 진전해 2012년 3월 8일로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한 달 진전한 2012년 11월 8일까지의 진전을 보였습니다. 취업 이민은 1순위의 비자 발급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8년 9월 1일에서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은 1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2018년 9월 1일에서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비자 발급 우선 일자 역시 전달에서 하루도 나아가지 못한 2018년 4월 22일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취업 이민 2, 3, 4, 5 순위는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해 우선 일자와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서 접수와 영주권 발급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인 불법 체류자 수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어제 공개한 미국 내 불법 체류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의 한인 불법 체류자 수는 전년보다 2만 명가량 증가한 15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 수는 지난 2010년 20만 명에서 2016년 13만 명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7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출신 국가별로 멕시코 495만,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75만, 인도 52만 5천, 온두라스 40만, 중국 37만 5천 등에 이어 한국이 10번째로 많았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2017년 기준 전국의 불법 체류자 수는 1,050만 명으로 10년 전인 2007년 1,220만 명과 비교해 약 14%가 줄어든 것으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주 역시 불법 체류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2017년 기준 불법 체류자 수가 65만 명으로 2007년의 100만 명과 비교해 35%가 감소했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2017년 기준 45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7년에 55만 명과 비교해 약 18%가 감소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 국적자의 입국 거부 사례가 10년 연속 감소하며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연간 1,400명 정도로 하루 평균 4명이 입국 거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연도별 이민법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에 입국 거부 판정을 받은 한국 국적자는 2016년보다 10% 감소한 1,386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년 연속 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거부 판정이 줄어든 것이며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을 하려던 한국 국적자들 중 하루 평균 4명이 입국 거부 판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이민법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106명의 한국 국적자가 입국 거부 판정을 받아 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거부가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됐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인 11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한국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 16일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건강보험 규정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유학이나 결혼 이민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과 동시에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소 보험료는 11만 3,050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할인 혜택을 적용해 5만 6,530원 이상을 보험료로 지불하고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보험에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던 것보다 무려 5배나 부담이 증가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달 25일까지 납부하는 보험료 체납 시에는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비자 연장 등 각종 체류 허가의 제한 처분을 받도록 했고 소득과 재산, 예금 등 압류 강제 징수 등의 조치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미 전역에서 27년 만에 최악의 홍역 창궐을 겪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가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어제 학생들이 종교를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즉시 법안에 서명했고 새 법은 바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은 30일 이내에 접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주, 미시시피주, 웨스트버지니아주, 메인주와 더불어 의료와 관계없는 사유로 백신 접종을 피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주는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법을 가지고 있으나 45개 주가 여전히 종교적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종교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의원 수십 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학부모 수백 명이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한 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브루클린의 유대교 학교 두 곳을 폐쇄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등교한 학생들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과 직원들의 학교 내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에서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한 당국의 접종 명령을 따르지 않아 폐쇄된 학교는 모두 1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에 사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은퇴 시기나 재정 계획 등 구체적인 노후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은 저축 같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부족한 편이라는 지적입니다. 미주 중앙일보가 입수한 보험사 매스뮤추얼이 미국 내 연 5만 달러 이상 소득자를 상대로 조사한 미국 가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주 한인 5명 중 1명, 즉 20%만이 은퇴를 위한 연금 계획 등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계 90%, 인도계 35% 등과 비교했을 때 소수계 민족 중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한인들은 은퇴 시기에 대해서는 10%, 은퇴 후 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적이 있다는 비율은 39%였는데 한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 45%가 65세 이전에 은퇴 또는 퇴직 계획을 세워 현재 실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퇴 시기를 70세 이상 또는 완전한 은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한 한인들은 타민족 응답자에 비해 그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은퇴 계획 실행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고 답한 한인 응답자는 14%에 그쳤는데 이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30%, 히스패닉 아메리칸 24%에 비해 낮은 수치입니다. 한인 응답자의 57%는 현재 가계 재정 운영에 있어 대학 학비 문제를 우선순위에 둔다고 답했는데 그러나 교육비 조달을 위해 자녀 학자금 계좌를 준비해뒀다는 한인은 29%에 그쳤습니다. 한인들은 단기적 재정 결정은 잘하지만 저축 같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 부족한 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한인의 평균 부채액은 주택 모기지 33만 5,422달러, 학비 융자 4만 4,354달러, 크레딧 카드 빚 9,889달러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미 전역에서 산불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산림국과 내무부는 올겨울 북서부 지역에 지속된 폭우로 인해 외래 잡초 등이 무성해졌는데 고온건조한 날씨로 다시 마를 경우 그만큼 화재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최악의 산불 시즌을 겪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올해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조건과 환경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달부터 오는 9월 사이 또다시 산불 사태가 되풀이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캠프파이어로 인해 85명이 숨지고 수천여 채의 건물과 주택이 전소됐으며 수십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가든그로브 지역에서 한 여성이 납치될 뻔한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30분쯤 빅스비 에비뉴와 브루커스트 스트릿 인근에서 걸어가던 한 21살 여성이 납치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뒤로 미니밴 한 대가 따라붙더니 한 남성이 내려 자신에게 다가왔고 차로 끌고 가자 용의자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뿌려 달아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두 명의 용의자와 운전자는 곧바로 밴을 타고 브루커스트 스트리트 동쪽 방면으로 도주했다며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해병대 출신 한인 박현수 씨가 버겐 카운티 폴리스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쉐리프에 임관됐습니다. 박 쉐리프는 600여 명의 요원들로 구성된 쉐리프국에 투입돼 버겐 카운티 치안과 법원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1993년생인 박 쉐리프는 3살 때 미국에 온 1.5세로 미 해병대 입대 후 아프가니스탄 전장에 투입돼 프론트라인에서 6개월 동안 탈리반 세력과의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 자연사 박물관이 지난 5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친 뒤 12일부터 3억 8,300만 달러를 투입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교육센터 신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투자가이자 이 박물관 이사인 리처드 길더의 이름을 딴 과학교육센터는 박물관 옆 테어도르 루즈벨트 파크의 일부 부지를 사용해 23만 스퀘어피트 넓이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잉글루드 클립스에서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 한인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인 주민들은 최근 아파트 저지 행동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 운동에 현재 400여 명의 주민이 동참했습니다. 12일 열린 시의회 6월 정례회의에는 40여 명의 한인들과 중국계, 인도계 주민 대표들도 나와 아파트 건립이 타운과 주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5월 아틀란틱 시티 카지노 9곳이 거둬들인 수입은 2억 6,700만 달러로 올 초에 비해 22.5%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수입 증가는 12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해 6월 오픈한 하드락 카페 카지노와 오션 카지노 리조트로 인한 추가 수입과 새로 허가된 스포츠 도박 등에 따른 추가 수입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온라인 카지노를 통한 수입은 3,800만 달러로 연초에 비해 58% 가까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영상 28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영상 19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가끔 흐리고 곳에 따라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월요일 대체로 흐리고 습도가 있겠으며 한때 소나기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